줄 조금만 살짝 당겨볼게요. 그리고 아까처럼 모양 살짝 만들어. 이 행동은 예뻐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릎 위에 앉혀주는 것도 아니지만 스킨십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하지만 절제된 행동을 시키니까 이 친구가 마음대로 짖는 것을 방해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압박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불쾌감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고요. 지금도 이 친구가 좀 가만히 있네요. 자, 가만히 있어요. 좋아요. 있어볼게. 줄 놓으시고 우리 강아지 이름 예쁘게 한번 불러줘보세요. 그냥 이름이 아니라 원래 부르던데. 이름하고 뭐 뒤에 추가로 붙는 뭐 아이구양 뭐 뭐든 좋아요. 아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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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나쁘지 않아요. 이번에는 줄을 좀 다시 잡고 괜찮아 뭐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. 괜찮아. 괜찮나. 괜찮아. 지금도 약간 기분이 풀렸는지 동작이 좀 빨라졌고 지금도 이렇게 짖죠. 그때 줄을 잡고 있는 따님이 땡길 필요 없고요. 줄만 꽉 잡고 저쪽으로 걸어가 보세요. 네. 그렇죠. 잘하셨어요. 이름 한번 살펴볼까요? 이름? 애기? 이름이 애기인가? 간짜장이라고. 간짜장! 간짜장! 자, 이름을 듣고 나니까 몸이 뭔가 땡 하는 것처럼 한번 싹 풀리네요. 그런데 얘가 느껴지는 게 보호자님의 애정 섞인 말을 듣거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듣자마자 경각심이 확 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짖는 소리가 다르네. 그죠? 이 친구가 지금 너무 강력하게 보호자님하고 친근한 행위와 경계가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요. 아, 잘했네 라고 하는 순간 분위기 풀린 듯 하니까 다시 짖는 게 이렇게. 네, 그러네요.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보통 다른 개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잖아요. 아예 못 껴요. 못 어울려요. 이게 왜 그러냐면 개들 사이에서는 너무 죄송하면 찐따거든요. 너무 죄송하면 찐따거든요. 개들 사이에서.